자, 이곳은 석영석 TV 사무실 바로 위층에 있는 옥상 특설 스튜디오입니다. 야외 스튜디오. 석영석 TV 사무실을 이제 새롭게 이전하고 나서 처음으로 모신 게스트.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실내 스튜디오가 아닌 특설 스튜디오에 모실 만큼 지금 거물로 네. 성장 중이시고 현재 아주 화제의 중심에 있는 우리 신민영 변호사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아니 저는 뭐 여성시대 이제 게스트와 진행자 사이로 뭐 그렇죠. 한 지금 벌써 몇 년째죠? 횟수로 한 3년. 3년째 뭐 호흡을 맞추고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또 여러 가지로 제 후배여서 편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저도 놀랐습니다. 이게 웬 일인가 하고. 아니, 그러니까 바로 이 책이죠? 네, 네. 맞습니다. 왜 나는 그들을 변호하는가? 국선 변호사 시절에 네. 사건 일지를 책으로 엮었는데, 이게 책이 나온 게 언제죠? 2016년, 6년 됐습니다. 6년 전에 이 네. 책을 냈고, 그때 몇부 출간했죠? 출판사에서 그때 네. 한번 일단 1000부만 찍어보자 그래서 아, 잘안 되면 괜히 저, 예? 네, 재고가 댕길 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그래서 2016년에 4부가? 1000부를 찍었는데, 네. 올해까지 안 팔리다가 네. 6년째 다안 팔린 상태였는데 네. 세상에 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네. 그중에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는 책이 있더라. 네. 그래서 지금 단번에 베스트셀러로 네. 등극하고 지금 2쇄 이제 네. 찍고 6년 만에 2세 인쇄에 돌입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당시에 2016년에 그럼 이렇게 될줄 알았어요? 사실 저는 네. 꽤, 저 써놓고 가끔 심심하면 저도 읽었거든요. 아, 이 책을요? 네. 그래서 되게 제일 좋은 책이고 유익한 책인데 왜안 팔릴까 좀 궁금해 했었습니다. 아, 안 팔리는데 이 책에 또그 에피소드를 네. 드라마화 하겠다고 누가 찾아왔었어요? 그 A스토리 제작사. 아, 지금 우영우 변호사 그 제작사인 네. A스토리. 그 주가가 최근에 아주 뭐 거의 배가 뛰었다는. 네, 좀 알면 미리 사둘 걸 하고 저도 후회를 하고 그게 있는데. 그랬어야 되는데. 지리산 때좀안 좋았잖아요, 지난번에. 주가가 전반적으로 지리해졌죠. 아, 이런 코미디를 좋아하는 우리 신민영 변호사. 냉철하지만, 예? 요 느낌 최후 변론 시작하게 해놓고 주가가 좀 지리하죠. 막 요런 약간 또 경쾌함이 있는 분인데. 몰랐군요, 그러면. 이렇게 될 줄. 네. 그러니까 계약, 그러니까 저도 유명해진 다음에, 아, 옛날에 이거 판권 팔았었지 하고 계약서를 찾아봤는데, 계약서 어디 간지 안 보여서 아직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지금 못 찾을 정도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바로 그 드라마가 이번에 아주 대박이 났습니다. 네. 온 국민이 사랑하는. 저도 그냥 매일 오늘이 지금 저 촬영일로는 화요일이거든요. 네. 내일이 너무나 기다려지는. 맞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네. 요 우영우 변호사 드라마와 이왜 나는 그들을 변호하는가를 좀 비교해서 네. 좀 토크를 좀 해볼 텐데 참고로 그 이미 6화까지 방송이 됐기 때문에 네. 방송된 내용에서는 그냥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뭐. 네.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 빨리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지금 그냥 네. 혹시 저 스포가 될 거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은 그냥 나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아니면 네. 뭐 나중에 보고 아꼈다가 채널을 네. 방송하실 그렇죠.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오셔서 저희 이 채널을 시청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내용이 많이 나오게 될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비교 주로 제가 질문 드릴 게 드라마와 이 책과 얼마나 다르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은 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총 제가 읽어보니까 한 20개 정도의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중에 몇 편이 이번에 우영우 변호사에 들어가 있습니까? 저도 네. 계약서가 없어서 신문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아, 신문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네 편이 총 네 편이 네. 자 그럼 그중에 지금 세 편은 이미 제가 방송된 걸로 합니다. 네. 1화에 나왔었고 3화 나왔었고 3화 나왔고 6화 6화 바로 네. 지난주에 나왔고 맞습니다. 마지막 한 편은 10화라고 제작사에서 그렇더라고요. 10화에서 네. 나왔고 근데 그게 어떤 에피소드인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진짜로 모릅니다. 궁금합니다 저도. 근데 그 제작사에 물어볼 만도 한데 사실 좀 약간 원작자로서 좀 창피하죠. 네. 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선물을
또 서프라이즈 선물 이런 게 또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 일부러 네, 두근두근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한 편은 내 이야기 중에 어떤 것이 드라마화 될 것인가? 네. 아 좋아요. 어떻게 각색을 하셨을까? 이것도 되게 궁금하고 그래서 좀 일부러 이왕 모른 거 일부러 모른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뭐 지금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죠. 어떻게 각색을 했을 것인가? 그렇죠? 네. 지금 우영우 변호사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에피소드가 다 이 책 하나만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네, 다른 변호사님들 책도 기초를 했고 엄밀히 말하면 우영우가 원작이 있는 책은 아니에요. 그 작가님이 그 증인이라는 영화 그렇죠. 시나리오 쓰셨던 분인데 그분이 쓰신 거고 다만 고증의 엄정함을 기하기 위해 그 변호사들이 쓴 책을 많이 이제 참고를 하신 그런 구조예요. 아, 그 중에 이제 그 에피소드를 참고할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그 법정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참고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겠다라고 정식으로 얘기를 하고 네. 2016년에 네. 어떤 보상을 받았습니까? 그 당시 아니면 런닝으로 하신 건가 뭐 어떻게 된 건가? 그러니까 저 그때 당시 기억을 하면 저도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네. 아무리 액수가 저 좋으니까 런닝으로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그러니까 뭐 그 제작사에서 아 이거는 그러니까 원작을 그대로 갖다 쓰는 원작 개념이 아니라 아. 원작을 쓰는데 어쨌든 녹여내려고 하는 거니까 뭐 얼마 정해진 금액만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아 그렇죠 네. 네. 전체를 이렇게 모티브 한 게 아니라 일부를 네. 참고하는 수준이니까 맞습니다. 일시불로 네. 그 어느 정도 받았는지 여쭤봐도 괜찮겠어요?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시면 제가 아니 뭐 아니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2016년 그 출판했을 때 네. 일쇄 첨부했는데 다 안 팔렸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도 고려가 나왔겠죠? 네 맞습니다. 인쇄가 나왔겠죠? 네. 그 인쇄하고 네. 그 당시 드라마 팀하고 계약하면서 받은 돈하고 어떤 게 더 많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쇄가 네. 다 안 팔렸습니다. 네. 어지간해서 인쇄가 많을 수가 없죠. 아 그럼 인쇄보다 더 위에 네. 그러면 지금 뭐 약간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제가 아까 들은 바로는 그 당시 받았던 인쇄 1년 동안의 인쇄에 거의 3배가 넘는 돈이었다고. 네 방송국에서 좀 많이 줄였습니다. 네, 방송국이나 제작사에서. 제작사에서 네. 괜찮네요. 네. 아니 근데 그때 그렇게 줬는데 왜 이렇게 늦게 이게 제작이 됐을까? 저도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드라마들이 그렇잖아요. 제작을 해놓고 방영이 못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엎어진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놓고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좀 솔직히 엎어진 줄 알았죠. 아 예. 그냥 그래서 아 이거 이대로 가는구나 하고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올 6월에 방영을 그러니까 예정된 채널에서 다른 데서 진행을 한다 그러고 또 많은 분들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진짜로 좀 얼떨떨합니다. 맞아요. 아마 뭐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방송사도 처음 예정 방송사에서 바뀐 거고 네. 또 뭐 배우 섭외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고충이 있었던 걸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른 거죠. 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2022년 중반에 드디어 방영을 시작했고 뭐 1회를 빼놓고는 어마어마한 지금 시청률 고공행진을 이뤄내고 있는 드라마 우영우입니다. 네, 매회 갱신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감사드립니다. 근데 내가 지금 1회를 빼놨다 그랬더니 살짝 움찔하는 게 1회 우리 신 변호사님 에피소드 들어갔죠? 네, 맞습니다. 1회가 원동력이 되지 않아요? 아, 그럼요. 아, 이게 그러니까 아무도 기대를 안 하고 있다가 이게 뜬 드라마라 1회는 네. 뭐 수치는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 백이사도 그렇고 드라마 볼 때 전부 다시 보기로 1회부터 다시 시작한 거 아니에요? 1회가 기가 막혔어요. 아, 네. 네. 또 우영우 역할 하신 박은빈 배우님이 네. 너무 제가 그때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기가 막히죠. 네. 경탄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저 드라마 연기를 뭐 평하고자 네. 지금 만난 자리는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그냥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1회 에피소드가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 네. 예, 그 치매를 앓고 있는 할아버지를 할머니가 간호하다가 뭐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고 그쵸. 치매 환자시다 보니까 막 억지를 부리는 거를 못 견디고 뭔가 이렇게 위협적인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살인 미수다. 네. 뭐 요런 에피소드예요. 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서 참 야, 저게 저렇게 풀리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결국은 또 저렇게 결론이 나네. 네. 그게 이제 예, 발판이 돼서 이제 드라마가 고공 행진을 한 거거든요. 시청률 고공 행진을. 네. 자. 실제 사건은 어땠어요? 비슷했어요? 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실제 사례들이 네. 드라마화에서 나온 얘기보다 좀 어목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1화 같은 경우도 뭐 전반적인 구조는 비슷했는데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다툼하다가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요새 문제되는 간병살인 사건 네. 그런 사건이랑 구조가 비슷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오래 치매를 앓고 계시고 그리고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서 그 좁은 집에서 계속 간호를 하시다가 그럼 그건 비슷한 그건 아주 비슷한데요? 근데 이제 간호를 하다가 벌어진 일이니까 드라마에서는 간호까지는 아니었군요. 네. 본격적인 간호는 아니고 네. 그죠? 그냥 할아버지가, 함께 사시는 거죠? 네. 치매가 있으셔서 좀 개팍해지신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실제 상황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가 실제 굉장히 개팍하시기도 하셨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홀로 오래 간호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다리미로 막 위협을 할 그죠. 그러니까 치매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격이 굉장히 개팍해진 게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할머니를 좀 많이 힘들게 했고 할머니가 간호를 하다가 다리미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철제 변압기. 변압기. 네. 그리고 네. 여러 차례 이제 내리치셨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좀 많이 다치셨고 그리고 경찰이 왔는데 그 출동 경찰한테 할아버지 너무 미워가지고 그냥 죽여버리고 싶었다 이렇게 자백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드라마에서도 그 할머니 역 배우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거기까지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다리미가 아니라 변압기였다. 네 그랬는데 일단은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통상 수사나 재판이 일사천리로 진행을 돼요. 왜냐하면 범인이 자기 그 범인에 대해서 이제 다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증거 역시도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뭐 살인미수죄가 적용이 돼가지고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처음에 일단 제가 사건을 맡았을 때는 어떻게든 이제 좀 선처를 받아봐야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뭐 할머니 전반적인 사정들 있잖아요. 뭐 가정생활은 어땠고 평상시에 뭐 피자 관계는 어땠고 해서 얘기를 쭉 나눠봤어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를 나누던 중에 이제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그 할머니가 뭐 지나간 얘기로 할아버지 연금 그거 똑같네. 네, 맞습니다. 드라마에서도 그 부분이 나왔는데. 네. 그래서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을 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딱 번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도 이미 다뤄졌지만 이게 살인미수죄로 선처를 받는 거는 뭐 그 자체로도 의미가 할머니한테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선처를 받아놓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이 살인미수죄나 살인죄가 인정이 되면 그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면 죽였던 사람한테서 상속을 받지를 못해요. 혹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박한상 사건이라고 네. 부자인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으려고 이제 그 부모님을 살해한 사건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재산을 못 물려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상속 대상을 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때 딱 마음을 고쳐먹은 게 이건 선처받아서 끝날 사건이 아니다. 무조건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한번 살인미수를 피해봐야겠다. 그래서 이 사건을 좀 집중적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국선 변호사 시절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실제 사건에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진 않으셨어요? 가시진 않았죠. 네. 드라마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다른 그 지병이 악화돼서 네. 이제 돌아가신 걸로 결론이 났는데 네. 실제로는 돌아가시지까지는 않았지만 살인미수 혐의를 그렇죠. 할머니가 왜냐하면 네. 위험한 물건인 철제 변압기로 이제 그 위험한 부위를 머리를 또 여러 차례 가격을 했으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네. 그리고 또 할머니가 자백도 했고 네. 죽이고 싶었다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만약에 진짜 죽일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네.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인데 네. 그러면 그 연금을 포기하고까지 설마 그러셨겠냐. 뭐 그러니까 드라마에선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네. 일단 현실에서는 사실은 조금 그 주장을 하기에는 그렇죠. 네. 살인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마음이 불똥이 튀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까지 생각하기는 쉽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접근은 되든 안 되든 살인미수 혐의는 벗기려는 시도는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사실은 사람이 자기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다. 순간적으로 화나서 우리도 그런 얘기 진짜 화나면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혹시라도 할머니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살인 고의는 없었다. 네.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네, 결국에는 받아들여졌던 그게 드라마랑 또 똑같습니다. 그럼 그 할머니는 혐의가 뭘로? 상해죄로 바뀌었죠. 상해로? 네. 그러니까 죄명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에 따라 죄명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이 똑같이 죽었다 하더라도 내가 살인 고의가 있었으면 살인죄. 아니면 내가 좀 이 사람 다치게 해주려다가 그만 죽어버렸다면 상해치사. 상해치사. 네. 그리고 그러면 한 대 그냥 때리려고 뭐 이렇게 뺨을 때렸는데 그 사람이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혀서 죽었다. 그럼 폭행치사. 아, 아주 뭐 간단한 행동. 네. 상해는 막 아주 적극적인 어떤 해를 입히는 그쵸, 거. 그렇죠. 뭐 야구 배트로 때린다거나 뭐 이런 상해치사가 인정될 수 있고. 툭 쳤는데 했다? 그럼 폭행치사. 그리고 그것도 아니고 과실치사. 막 서로 간지럼 태우고 하하호호 하는데 굴러 떨어져서 사망했다 그러면 과실치사. 아, 실수로. 네. 실수로.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결과는 똑같았지만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마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죄명 이니까 좀 할머니의 마음을 제대로 한번 밝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다퉈봤고 그래서 살인이 아니라 두 번째 상해. 상해다. 네. 그리고 실제 사건은 사망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상해죄로 끝나는 거죠. 네, 예, 그렇죠. 아, 그러면 결국 그 할머님은 그 남편의 사망 후에 네. 예,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겠군요. 뭐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실제 그 국선 변호사 시절에. 네. 그 사건을 맡았던 것들을 책으로 펴낸 겁니다. 그 네. 중에 한 사건. 네,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네. 다. 근데 이제 사실 신 변호사님 얘기만 이렇게 들으면 막 아주 재밌지는 않거든요. 아, 그러고 어떤? 근데 아니 그러니까 무슨 아니 그러니까 네. 신 변호사님 이 말주변이 네. 재미없다는 게 아니라 네. 그 내용 자체가 아주 막 예? 야 흥미롭다 이렇진 않은데 그거를 드라마 그 작가님하고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그렇게 예, 살짝 섞고 바꾸고. 최대한 연기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죠? 특히나 이런 네. 상황에 개연성을 부여하는 감독님에 또 대해서 좀 뭐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감독님 그 낭만 닥터 김사부 감독. 네, 맞습니다. 저 그거 다 봤잖아요. 원, 투 다. 네. 기가 막혔어요. 그 드라마도 그러니까 네. 좀 고증에 충실하다라는 맞아요. 호평을 들었었는데 감독님이 굉장히 고증에 충실하시고 그리고 이거 찍을 때도 변호사가 현장에 나와줄 걸 요구를 하셨어요. 그 정도. 네. 그래서 법정 같은 거 보여주면서 네. 잘못된 거 있으면 다 얘기해달라 그래서 이야. 그래서 뭐 현장에서 계속 지적하면서 계속 고쳐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가신 적 있어요? 아, 직접 나갔어요. 드라마 촬영 현장이요? 네. 예. 어머. 이 사진도 여기. 아니 그 박은기 씨 사인 좀 받아주지 그래. 그 왜 말 안 하고 그냥 나갔어 그래. 아, 그러니까 좀 사인 받고 싶은데 네. 사인을 받아도 될지 막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그 이게 저 참고했던 그 책의 저자신데 그 다음에 혹시 또 한번 가게 돼 네. 10화 때 부를 수도 있잖아요. 어, 그 혹시 네. 그거 좀 내 좀 해서 좀 같이 해. 가실까요? 어, 그럼 영광이죠 저야. 하여튼 아 그 됐어 찾을 필요는 아, 네. 없어요. 하나 보여주든가. 현장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리고 네. 싶은데. 오 이것도 대박이네. 드라마 촬영 현장에 역시 그. 에, 내용을 참고한 책의 저자 자격으로 그리고 현직 변호사 자격으로 정확한 고증에 도움이 되려고 현장에 다녀오셨답니다. 네, 어, 여기 나오네요. 어디요? 여기 보면 당시 현장 사진인데 잘 보이나요? 이렇게 멀리 찍으면 이게 야 이거는 그냥 대충 이런 데다 찍어도 이게 여기 드라마 현장인데요? 이러면 되지. 네, 세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배우가 보여요? 배우가 보여야죠. 배우는 안 찍었어요. 또 괜히. 아 혹시 또 저 역시 그 네. 법을 다루시는 분이라 예, 확실히 조심스러우시면 찍어도 괜찮아요. 그럴까요? 예, 그럼 다음에 가시면 꼭 투샷으로 이렇게 박은빈 씨하고 신경 쓰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이 책에는 그러면 우영우 변호사와 같은 변호사는 없는 거죠? 등장 그냥 저 신민영 변호사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 거죠? 네, 이 책에는 그렇습니다. 예, 뭐 다른 책에는 혹시 그 참고한 책에 우영우 변호사 같은 경우가 있어요? 다른 분들도 네. 없죠. 네. 자폐는 아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을 지닌 현직 변호사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제가 아는 한 한국에는 없습니다. 아, 우리나라에는 없군요. 네, 다른 장애를 가지신 현직 판사님이나 시각장애라든지 지체장애라든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폐인 분 중에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역시 그러면 감독님하고 작가님이 이렇게 잘 만들어낸 거네요. 네, 뭐 해외 사례는 있다라고 해외 사례. 들었는데 어. 그것도 드라마가 화제되고 나서 저도 알게 된 사실이고 그렇군요. 한국에는 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1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또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어때요? 그 이 책을 쓰신 실제 사건을 맡았던 네. 변호인으로서 드라마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셨을 거 아닙니까? 1회? 네.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일단 그러니까 다들 이제 많이 지적들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변호 법정물 같은 경우를 제가 평상시에 잘 안 봤어요. 네. 잘 안 보고 했던 이유가 첫 번째 재판이 이제 감성 재판으로 막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와 법리를 다 날려보내고 맨 마지막에 뭐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경향이 좀 있죠. 네. 네. 뭐 그래서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그리고 자꾸 연애들을 해요. 법정에서. 연애들 하죠. 맞아요. 네. 딴 데 가서 해도 되는데. 아. 그래서 뭔가 참 변호사로서 몰입이 안 돼가지고. 비현실적이죠. 네. 네. 좀 보기 안 받고 실제로 좀 보다가 끝까지 본 게 거의 없는 수준인데 그래도 제가 어쨌든 1화 때보다 굉장히 재밌게 봤던 거는 아, 정말 고증 잘하셨다. 제가 그 심지어 뭐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영상으로 보니까 고증 잘한 게 확실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 변호사님이 네. 여성시대에서도 강조했던 게 그 판사님이 네. 판사봉을 이렇게 뚱뚱뚱 이렇게 네. 예? 마지막 얘기를 하면서 네. 선고할 때 네. 그런 거 없다면서요? 없습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 법대 들어가고 변호사 되고 나서 왜 이게 없지 하고 깜짝 놀랐었어요. 우리 드라마에서 매번 그걸 보여줬는데 영화에서. 네. 아마 자. 우영엔 그거 없을 거예요. 판사봉. 없어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최대한 뭐 현실과 비슷하게. 네, 현실과 비슷하게. 아. 또 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법정에서 이렇게 마이크들을 하나씩 놓고 얘기하는데 네. 얘기할 때 끄고 있거든요. 네. 근데 드라마 처음에 봤을 땐 다 켜놓고 말 안 하는 사람들 다 켜놓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도 말 안 할 땐 끄고 네. 말할 땐 켜 있고. 깜빡 잊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순 있지만 그래도 나름 신경들을 써요. 왜냐하면 또 자기들끼리 소곤소곤한 얘기가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있으니까. 신경 써서 끄는 편이거든요. 아 근데 예전 드라마에서는 막 그 켜진 줄 모르고 소곤되는 대화가 막 남들에게 다 들리고 뭐 네. 이런 에피소드들. 네. 드라마에서는 중구난방으로 네. 켜있고 그런데 현실에선 거의 없는 일이다. 네. 그런 것들을 잘 담아낸 드라마가 바로 네. 우영우. 그리고 이게 아마 좀 재미의 드라마의 이런 가치에 되게 요소로 좀 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 일반 분들은 네. 실제가 어떤지 잘 모르니까. 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네. 그 전에 많았잖아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거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네. 그거 연세 드신 선배님들도 자기 그런 걸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본 거죠. 판사봉 자체가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그 도대체 누가 그걸 갖다 놓은 거지? 저도 좀 궁금한데. 근데 외국에 그런 나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외국을 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현실과 가장 흡사하게 표현하고 있는 드라마가 바로 우영우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봐도 정말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네. 네. 그리고 그 얘기도 참 공감이 가네요. 연애들을 너무 한다. 네. 근데 연애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절제해서 지금 살짝 사랑의 기운이 뭐 싹 트는 정도지 네. 막 이루어진 않잖아요. 뭐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연애 안 하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 자기 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아, 결혼 뭐 손봐서 하시던가. 우리 신변은 네. 저 국선 변호사 시절에는 총각이었습니까? 결혼했었어요. 아 이때는 결혼을 했을 때. 아 그래. 연애는 연애사는 여기 책이 없어요. 아 연애는 네. 전혀. 그럼 여기다 연애 얘기를 쓰면 미친 사람이죠. 네. 국선 변호사 사건 일지 쓰면서 네. 사실 사건이 끝나면 집에 가서 제 아내와 네. 뭐 못해준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사랑 고백을 맞죠. 네, 이거 말도 안 네. 되는 거지. 그럼. 사랑하는. 네. 오케이. 자 그럼 1화 얘기. 그 다음에 3화에 또 우리 신변님의 사건이 나오죠. 네. 바로 드라마상에서는 그 부잣집 네. 네? 형제의 이야기죠. 네. 네. 형이 아주 잘 나가는 소위 네, 기대를 받고 네. 공부도 잘했고 그랬던 네. 형이고 그런데 이제 아픔이 있는 네. 나름 공부에 대한 압박과 뭐 아버지 어머니의 기대에 뭐 미쳐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네. 힘듦이 있었고 아빠. 동생은 자폐인입니다. 네, 네. 그런데 결국 동생이 형을 살해한 걸로 그러니까 목격된 장면은 네. 부모님의 집에 와봤더니 네. 동생이 형을 마구 이제 때리고 있었고 눕혀놓고 때리고 있었고 네. 형은 이제 사망을 했고 그렇죠. 사망 원인은 갈비뼈가 부러져서 네. 그래서 경찰이나 수사기관은 동생의 폭행으로 인해서 갈비뼈가 부러졌으니까 동생이 뭐 살인죄 네. 이렇게 진행이 됐던 그런 드라마상에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신변님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제 이야기예요? 뭐 형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 형제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뭐 지금까지 월초 한 1,500건 정도 변호를 했는데 그 사건 중에서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이에요. 그래요? 손꼽히는 네. 1,500건의 사건 중에 손에 꼽히는 딱 한 건 뽑으라면 전 이 사건을 뽑을 것 같아요. 아, 그 정도로 네 마음이 좀 많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네. 책에는 몇 번째 사건입니까? 이게 아마 아 과학 수사는 언제나 과학적이란 착각 이 대목에 딱 등장하는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이 책에는 네. 여섯 번째 사건인데요. 네.
그러니까 과학수사는 언제나 과학적이라는 착각. 네. 아, 그게 아니다. 네. 과학수사가 과학적이지 그렇죠. 않을 수 있다. 네. 제가 요새 네. 이 책 외에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검증이 기법되지, 검증되지 않은 과학수사 기법이 자꾸 요새 많이 사용,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기회가 되면 검증되지 않은 과학수사 기법을 좀 없애는데 좀 힘을 좀 보태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허. 아, 물론 뭐 네. 아주 과학적인 수사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일부 네. 기법 중에는 솔직히 좀 믿음이 안 가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 찾아봤더니 근거가 없는데 근거. 그건 혹시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사건 자체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었어요. 아 형제가 아니라 부자였군요. 네. 네. 그런데 사건 자체는 처음에 올 때는 굉장히 기록이 얇게 왔고 네. 그리고 뭐 쟁점이 없는 사건이었어요. 뭐냐 그 18살 난 아들이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작은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아버지가 작은 방에서 목을 매달고 있었고 그래서 구조를 해서 내려놨더니 아버지가 왜 나를 살게 뒀냐 뭐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러고 좀 많이 때렸는데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을 전전하다가 사망한 그런 사건이었고 와. 죄명도 굉장히 무서운 죄명이었습니다. 그 존속살인 네, 살인도 아니고 존속살인이니까 밑분을 살해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더 가중 처벌되는 네, 그렇습니다. 존속살인 네. 네. 근데 와서 봤더니 또 역시나 이제 당사자가 인정을 하고 있고 누가 봐도 이거는 아들 갈비뼈도 많이 부러졌고 아들이 뭐 했을 사건이니까 본인도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감형을 받아야겠다 이 사건은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이런저런 사정을 물어봤어요. 또, 뭐 또 역시 어떻게 살았고 그동안 아버지랑 어떤 관계였고 하고 물어보는데 그 중에 좀 하나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가 게임을 하다가 자기 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작은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가봤다 그러는데 이 대목 이상해서 보통 애들 게임하면 불러도 안 가죠. 네 고기 구워놔도 안 가잖아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가볼 생각을 했네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버지가 이전부터 자살 시도를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혹시라도 또 잘못된 선택할까봐 네. 항상 그럼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셨나요?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자살 시도를 예를 들어서 뭐 식구들에게 뭐 이렇게 폭행을 한다든가 뭐 음주를 한다든가 좀 평상시에 음주는 굉장히 많으셨고 또 그렇단 직장도 없으셨어요. 아 식구들에게 이렇게 뭐 좋게 다가가진 않지만 네. 앉는데다가 또 자살 시도도 네. 계속하는 그런 아버지를 네. 혹시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실까봐 네. 체크했던 아들.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사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다가도 계속 뭐 낌새가 이상해서 깨서 막 아버지 있나 찾아보고 어머나. 계속 그랬는데 그날도 게임하다가 이제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가본 거였는데 일단 이것도 너무 안 됐어가지고 좀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변호했던 사건 중에서 제일 기구했던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18살인데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더라고요. 뷔페에서 음식 쓰레기 버리는 알바, 뭐 전단지 뿌리는 알바, 뭐 안 해본 알바가 없고 학교도 특성화고라는 데 들어가가지고 취업도 좋은 대기업에 됐다라고 해서 조화를 했는데 그 대기업이 가구 기업이었는데 또 16살 친구가 가구 나르다가 디스크가 걸린 거예요. 아이고. 근데 너무 기가 막혀서 혹시 너 그럼 산재는 챙겨서 받았니? 라고 하니까 아니 회사에서 뭐 하지 말라 그래서 자기는 산재도 안 받고 그냥 왔다. 그래서 처음 16살짜리가 이래저래 굉장히 암담한 상황에서 하필은 그 전날 엄마는 또 가출. 아 어머니가 계셨는데 가출. 네. 집안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 떠나셨고. 네. 그런 사건이었는데 좀 너무 진짜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러면 드라마하고 비교해보면 그 18세 청년은 자폐인은 아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참 그 아버지와 그 가정을 진심으로 위하고 아주 성실하면서 묵묵한 그런 네. 친구였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좀 너무 기구하잖아요. 딴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자살하려는 아버지를 구해놨다가 그런 일이 벌어져서 참 너무 기구한 인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이거는 뭐 건져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첫 번째 생각했던 게 이제 PTSD였어요. PTSD가 뭐죠? 네, 외상후 갑자기 생각났네요. 외상후 증후군이라 해서 그러니까 그런 정신적인 피해를 여러 번 입다 보면 이제 뭐 갑자기 울컥한다든지 성격이 괴팍해진다든지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이후에
미군들한테서 네. 많이 관찰됐던 증상이라고 하는데 어린 친구가 어쨌든 그 아버지가 계속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혹시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알아봤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나와서 심신미약은 안 되는 걸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해본 게 또 하나 기구했던 포인트가 아버지가 이제 이상하니까 병원에 동네 병원에 데려갔는데 동네 병원 응급실에서 아버지를 입원하는 거, 응급실에 들어오는 거 인수를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살 시도자는 안 받는다 자기들은. 그렇게 해서 1시간 2시간을 거기서 지체하다가 대학병원으로 이동을 했는데 골든타임을 놓친 거네요. 네, 그래서 그게 사인일 수 있으니까 그 이게 또 사인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해보려 했는데 판례에 의하면 어찌됐든 간에 원인을 내가 제공한 이상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건 좀 다른 사건인데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조직폭력끼리 싸움을 했는데 뭐 칼로 찌르고 해서 했고 상대 조직원이 입원을 했는데 잘 치료를 받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또 조직원이다 보니까 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 있으면서 금식하라 그랬는데 막 먹고 네, 장 뚫린 사람이 김밥이랑 콜라랑 먹었다가 사망한 사건인데 그 사건에서 똑같이 주장을 했어요. 내가 이건 사망 원인 나 아닌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지만 가해자가 하지만 그랬어도 어쨌든 고유의 위험 그러니까 찔렀을 때 고유의 위험이 발현된 거니까 네가 책임져야 됐다는 판례가 있었어서 그래서 이 사안에서도 그거 주장하려다가 일단 접었고 고유의 위험 고유의 위험 고유의 칼로 위험. 찔렀을 때 너는 죽을 거를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 아니냐 그 사건도 청년이 아버지를 때린 거 그것이 고유의 위험이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접었고 그런 이만저만 안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었는데 또 좀 원통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이제 사람 죽었으면 부관 감정서 같은 거를 근데 부검 감정서도 없이 그냥 애 자백만 받고 기소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부검 감정서 달라라고 했더니 부검 감정서에 봤더니 아니다 다를까. 아 여기서 나오는구나. 그 드라마에서도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네. 네. 봤더니 이제 글씨로 적혀 있는데 이 3번부터 6번까지 갈비뼈가 부러져 있고 2번부터 8번까지 갈비뼈가 부러져 있고 뒤쪽에서 1번부터 12번까지 갈비뼈가 부러져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애의 이 사람의 폭행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높다, 뭐 그렇게 기재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학증거까지 나왔으니 자백도 있고 과학증거도 나왔으니 손을 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좀 이상해서 이제 글로 돼 있는 거 말고 사진, 그러니까 부검 사진을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게 발견되는데 뭐냐 그러면 여기 뒤에 앞에 있는 갈비뼈 말고 뒤에 있는 갈비뼈가 일렬로 금이 가 있었던 거예요. 일렬로? 네, 일렬로. 근데 퍼뜩 생각이 드는 게 아니 무작위로 때렸으면 무작위로 여기저기 갈비뼈가 그렇죠. 네, 했어야지 일렬로 한 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이제부터 정리를 해보니까 사실 3번, 8번 앞에 2번, 8번은 뭐냐 그러면 저거요, 이거. 아, 이거 흉부압박. 네, CPR. 그러니까 아, 심폐소생술 시에. 네, 항상 부러지는 거라서 이거는 일단 제외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폭행 원인에서 제외를 하고, 그럼 남는 건 이거부터 이건데, 좀 제가 이제 그때 해외 논문이나 이런 걸 찾아봤는데, 딴 건 모르겠는데, 일렬로 깨진 것도, 일렬로 부러진 것도 부러진 거지만, 특히 이 1번 갈비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람 힘으로 잘 안 부러진다는 문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좀 더 두껍고 또 하나 어깨뼈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어서 그래서 뭐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그 유도 선수들 그러니까 한 번 엎어치기 할 때 한 번 했을 때 그 정도 돼야 3m 높이에서 해야 부러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때 불현듯 확신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구조하는 장면이 초반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기록을 뒤져봤더니 계속 초반에 애가 경찰서에서 그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떠내는 과정에서 아버지랑 쓰러졌다. 그리고 아버지가 떨어졌다. 계속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애를 떨어지면서. 네. 확인을. 그런데 사선 변호사면 그냥, 야, 여기서 그냥 이거 주장하자 했겠지만 그래도 국선 변호사라서 진실을 좀 충실하게 반영해야 될 것 같아서 애한테 이 사실을 얘기를 안 하고 가서 그 당시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애가 처음에 잘 기억은 안 난다고 아버지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그래서 손을 어디다 넣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랬더니 확실한 거는 한 손은 이렇게 잡고 있었고 엉덩이 밑으로 넣었다 그래서 확실한 건 아버지가 등으로 떨어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여기서 결정타가 애가 디스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지탱을 못하고 같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고 허리 디스크가 네. 있죠 네. 세 번째는 또 하나 아버지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21인데 이 정도면 사망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사작용 같은 게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요. 그러니까 구조가 이제 그냥 그대로 그냥 네. 네. 혈중 알코올 농도 네. 0.3 이상이었습니다. 네, 손도 안 짚고 넘어갔을 와.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애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있다 정도가 아니라 저는 애가, 아니다. 네, 아니다라는 걸 확신을 하고 그래서 다시 부검 그러니까 그 감정서를 다시 감정해달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원인이 이것만 보낸 게 아니라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애가 때린 것도 있고 같이 넘어간 것도 있는데 일렬로 했던 점 그리고 이걸로 봤을 때 한 번에 넘어가서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데 그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퇴신이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능성도 있다. 이야, 그렇게. 세상에. 아 그러니까 결국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은 바로 아버지가 그 구조할 때 자살 그때... 시도 후에 구조하다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네. 일렬로 등뼈가 네. 부러진 것 때문이군요. 네. 와 그걸 밝혀내신 거네요. 뭐 네. 그러니까 뿌듯한 개인적으로 좀 아니, 뿌듯했습니다. 네. 백이사 박수 한번. 아니 그 저는 그 드라마가 이 책을 그대로 반영하진 않았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그 삼화 보면서 그 부분은 아 이게 정말 작가님과 막 감독님의 어마어마한 것들이 좀 들어갔겠구나 했는데 사건의 그 주요 골자는 거의 그대로네요. 네, 그죠? 삼화 같은 경우는 많이 삼화가 거의 그 이 사건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네. 그 형제가 아닌 부자인 거 네. 그리고 동생이 자폐인으로 나오지만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 그 네. 가해자가 그거 외에는 거의 똑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거기는 이제 부잣집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형이 네. 막 그 공부 잘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거하고는 여기는 또 상관이 없고 실제 네. 사건은 네. 굉장히 좀 네. 마음 아픈 사건 힘들게 있어요. 살아가는 그런 집안의 묵묵한 청년의 이야기 네. 아 그래서 우리 신 변호사님이 1500건 중에서 다섯 손 안에 꼽히는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하는군요. 네. 아니 그러면 결론이 그러면 현재 그 실제 사건 중에서는 어떻게 났어요? 무죄예요? 존속살인은 무죄가 났고요. 존속살인은 무죄. 다만 아버지를 때린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존속 폭행으로 유죄 판결이 나서 집행유예 판결 받았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존속 폭행의 집행유예. 네. 그러면 형을 직접 살진 않죠. 교도소에 가서 네. 살진 않았군요. 네. 석방 당일로 석방됐었습니다. 당일 석방. 아니 그 친구는 그러면 저 신 변호사님한테 좀 연락 좀 합니까? 군 하고 나서 몇 차례 저도 좀 궁금해서 했는데 네. 이후에 군대를 갔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네, 좀 궁금하네요. 잘 살고 있는지. 네. 야 대단한 사건을 많이 변호를 하셨군요. 네.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좀 칭찬해 주면 되게 기쁘죠. 아니 뭐 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아 지금 약간 네. 진심으로 약간 지금 약간 젖어 계시는구나. 네. 예전 생각이 나셨어요. 삼화도 보면서 좀, 울컥하셨겠네요. 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사건이 이제 개항심 씨 네. 이야기를 할 텐데, 네. 거기서 왜.